그러면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은 평범한 물건보다는 그 특수 물건이 좋습니다. 특수 물건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수 물건을 한번 또 별도로 아이스브레이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말씀입니다만 간이 커져요. 그쵸, 그쵸. 한번 해봐야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배짱이 없으면 못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기억나는 특수 물건 있으세요? 아, 많이 있는데요. 네, 재밌는 사연이네요. 많이 있는데요. 뭐 법정지상권에 관계되는 물건도 있고, 유치권에 관계되는 물건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와 통무해서 가장 임차인 그런 거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임차인을 주장을 해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아, 저기 그 둔촌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전입신고가 소유자의 형부예요. 친족관계였구나. 근데 이분이 그 전세권까지 쓸 줄을 해놨는데, 전입일자는 빨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우리 여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중에 하나인 건조당보다도 전세권이 늦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후순위잖아요. 그쵸, 후순위죠. 근데 전입신고는 이 건조당보다도 먼저 돼 먼저 돼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대항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보증금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그 2억 7천인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세권으로서는 배당을 못 받는데,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으로 2억 7천만 원을 낙찰자한테 요구를 할수 있어요. 전입은 해놨는데 확정일자를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배당신고를 이렇게 그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받으면은 그 전세보증금 낙찰자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쵸.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그쵸. 인수금을 줘야 되죠. 줘야 2억 되는 상황이죠. 7천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 보니까 아파트 앞에 뭐 이렇게 그 고지서 같은 것들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 이분은 주택임대차 보호상으로는 보호를 못 받을 뿐이고, 후순위 전세권만 배당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입만 이렇게 해놓고 인적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 부분을 내가 다시 말해서 2억 7천만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 거죠. 바로 그때 제가 그 심정을 굳히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 그 밑에 한전이 있어요. 이 집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느냐. 그냥 그 기본 요금이에요. 그게 기본 요금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된 거야. 몇 년간이. 아, 그래? 다시 또 확인 사살이에요.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하고 확인. 왜냐면 제 재산이 걸리는 그쵸, 건데. 그쵸. 그죠? 이거 실천이 걸린 건데. 그렇죠. 거기서 각 근처에 보니까 그게 있더구만요. 그 가스 그 업체가 있더구만요. 그 도시가스 업체. 도시가스 가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사용량이, 사람이 살면 사용량이 있을 거 그쵸, 기본 아니에요. 사용량이죠. 확인하니까 그것도 몇 년간 기본 요금인 거예요.
아, 그 이 집은 안 산다?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전세권만 인정해주면 되는데, 전세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아주 그,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한 8억 정도, 아, 6억 한 5천 정도 됐나요? 네. 6억 5천 정도가 됐을 텐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그때 아마 5억 정도 초반에서 아. 제가 낙찰받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은 거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친족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는 그 채무자 이름이 나와요. 소유자 겸 소유자 이름도 나오고요. 채무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 가정되어 있는 그 전세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름이 이 돌림자 쓰듯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형제구나. 추측을 하신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또 2차적으로 생각한 게, 아까 입구에, 고지서. 고지서라든가, 우편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가 한전에 갔잖아요. 또 네 번째 도시가서 사업소에 갔잖아요. 단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사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 나중에 재판을 할 때에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앞집에 탐문해야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주보고 있는 집이 있으면 마침 그 앞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앞집에 지금 그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신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벨을 눌러서 그 열어 주시는데 탁 보니까 제자분이야. 아, 진짜요? 제자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야, 야. 아,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 집을 낙찰 받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온 거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분, 그 이제 소유자 친족분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허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 그분은 이제 그 순수리 대 인정하고 나가셨나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제가 그 명도를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관리실에 가서 이분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 연락처 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수소문을 좀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부 이제 형부들하고 형부실인데 이제 가장 임차인이죠. 그래서 집을 좀 비워 주셔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위만 조금 주시면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챙겨야 될 짐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차피 안 뭐 자기 형부는 안 살았던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짐을 그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료가 보관료 좀 도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이사비하고 또 보관비를 좀 이렇게 들여서 그 명도를 했죠. 근데 가보니까 나이나 다를까. 사람이 안 살고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솜같이 굴러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먼지 뭉텅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집안에 그 다음에 짐들도 뭐 어떻게 그 방치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가구도 열려져 있고 뭐 그 사람 안 사는 게 맞죠 그게. 그 무슨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촉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촉을 발휘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매에 관한 지식이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 그래도 잘 순탄히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예. 그 쓰신 두 책이 진짜 일반적인 경매 입문서와는 다르게 진짜 철저하게 그 법령 근거에서 사례 근거에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좀 특화된 책이더라고요. 예.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등기부상의 권리와 등기부상 외의 권리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법 거래 관계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아시는 이런 건 얘기 들어보셨죠. 뭐 건조당, 저당, 뭐 그다음에 전세권, 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들이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게 되면 네. 채무가 다 갚아지고 안 갚아지고를 떠나서 다 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멸주의에 의해서 권리가 다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 네. 그 이하의 권리들은 말소 그 권리 기준 권리 위에 이하는 다 소멸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낙찰자인 내가 부담이 없죠. 네. 그게 안 지워지고 말소가 주말이라고 그러죠. 붉은 선으로 쫙 네. 그어버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안 그지고 나한테 따라오게 되면 네. 그냥 나 뭐 내 몸에 이게 혹여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인수한 거예요. 그게 인수 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인수 권리가 있게 되게 되면 낙찰자가 그 인수 권리를 그대로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든 네. 예. 그 기간이든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 권리가 있는 것을 낙찰받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분석입니다. 아... 네. 그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매로 돈을 잘 번다는 거, 이 권리 분석을 정말 얼마나 잘 정확하게 하느냐. 그게 기본적입니다. 그쵸. 네. 이런 권리 분석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권리 분석 그 하는 그 제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법에 네.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권리 분석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제 책에는 권리 분석 공식이라고 해서 저는 즐겨 쓰는 말입니다만, 네. 저는 의자왕이라는 말을 써요.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네. 의자왕이다. 의자왕이 다시 말해서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 네. 의자왕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의자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삼층궁녀도 따라서 네. 돌아가신다. 네. 그러니까 말소기준 의자왕만 딱 정해지면 네. 그 밑에는 전부 다 삼층궁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네. 의자왕 이퀄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네. 그 이하 권리는 의자왕, 삼층궁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런 건 누구냐?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위에 있는 거. 조금 전에 또 설명드렸잖아요. 그 대한역이 건조당보다도 위에 있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인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인수 권리는 다른 말로 올마이티. 올마이티라고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의자왕의 힘으로도 안 돼. 네. 의자왕은 내가 이제 죽으니 너네들도 죽어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다 그 말소 내버리지만 네. 위에는 올마이티. 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자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걸 가려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올마이티 그 이제 올마이티에 해당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아, 그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인수 권리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겁니다. 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위에 있는 이권이 이 부분이 임차인이면 아, 임차인의 보증금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등기부등본 보고서 이제 의자왕을 찾아내서 네. 삼천금전을 다 지우고 이제 올마이티 찾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신다는 네. 거죠. 네.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신의 권리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의자왕보다 위에 있는 권리가 없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 우리 물권, 네. 예. 물권은 이제 그 제가 8가지 우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물권을 8개를 정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이제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이 푸주간. 네. 푸주간을 우리말로 그냥 소줌이라고 할게요. 네. 푸주간 우리말이지만, 네. 네. 소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소줌에 이제 그, 제가 그, 소기를 한 건 사러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가정집도 같이 운영하는 그 이 소점이었어요. 네. 정육점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그
주인은 매장에 안 계셔. 네. 예. 그때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라 좀 돼서 그래서 그런지 식사를 이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러시니 매장에 좀 안 계셔. 네. 그래서 그 보니까는 뭐가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이게 전 부침개. 네. 부침개 냄새가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때 근데 보니까는 진짜 거기도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이 부침개가 그냥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저걸 꺼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 우리가 살아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가게 가고 보다 네. 보면 이 점포 주인이 안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난감할 때 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걸 소줌이라고 제가 일단 합니다. 네. 소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지글지글 전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글지글 네. 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지전. 네. 지글지글 전. 네. 이해되시죠? 네. 지지전. 예, 예, 예. 소줌 지지전 맞죠, 이제? 네, 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소고기도 사고 되돌아오는 길에 그 차 기름이 또 없네? 네. 그 차 기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한때 그거,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에 그 이상 기름 쓰는 거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혹시? 그걸 저는 저질류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질류. 네. 그게 소전, 지지전, 네. 저질류, 예, 네. 소유권, 네. 점유권, 네. 지상권, 네. 그다음에 지역권, 네.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 여덟 가지가 물권입니다. 외우기 정말 쉽네요. 이야기 스트레이트를 딱 하니까 이야기가 딱 네. 외우기가 쉽네요. 되게 상상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물건들이 네. 또 그 다음에 채권 이제 물 상대적인 말이 채권이잖아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그 권리 네. 채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채권은 이제 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채권이 가압류예요. 네. 권리등 기부에 나와 있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말소진 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권리들은요 여기 이제 압류, 네. 가압류, 네. 예, 저당, 네. 건저당 예, 이런 거예요. 네. 예, 압류, 가압류, 네. 저당, 건저당 네. 예, 이겁니다. 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말은 의자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닌 것은 이제 그게 정해지면 되는데 그 위에 아까 올마이티로 예를 들어서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네. 그거 위에 네. 그 위에 뭔가 예를 들어 다른 게 탁 들어가 있으면 지상권이 탁 위에 있어 그러면 그건 인수권리입니다. 아... 그러면 낙찰 받게 되면 그 선순위 있는 인수되는 지상권은요 네. 지상권 30년 설정해 놨으면 그 30년 쓰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네. 건물을 그 소유자가, 아, 그 건물에 이제 그 권리자, 어떠한 그 권리자가, 네. 지상권자가, 네. 이 지상권을 성립시켜서 이분이 건물을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지상권자가 네.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30년이라고 하겠다고 해서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쓴 뒤에 지금 토지가 경매 나왔습니다. 네. 그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헐고 싶어. 그렇죠. 헐고서 난 내 땅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땅에 땅 위에 건물을 지은 네. 건물 소유자가 네.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15년 설정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15년 인정해 줘야지. 선수위로 인정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야 돼요. 그 연도는 네. 써 있나요? 그 등기부에? 아, 등기부에 나와 있죠.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자 기준입니다. 접수일자 기준. 네.